발걸음이 조금만 늦었다면 기다릴 뻔했는데 서두른 덕분에 바로 자리에 앉아 드디어 칼국수를 영접했습니다. 일단 향의 감동. 냄새가 벌써 말이 필요 없네. 일단 육안으로 보이는 건 칼국수 면과 국물, 그리고 큼직하게 찢어서 올린 김. 이 세 가지가 전부인데 뭐가 그리 특별할까요? 여기 보니까 호박이들이 있어요. 호박이들이 있고 그거밖에 없어요. 국물 자체가 굉장히 진해 보이고, 한번 휘저을 때마다 이 김이 향하고 이 칼국수의 그 향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좋은데요. 진실은 보통 단순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심플한 재료와 진실한 국물의 감동. 사골이야, 사골. 사골. 어우야, 길쭉한데. 어우, 사골 끓여서 뜨물로 끓이는 느낌이에요. 한편도 나고 뜨물로 끓이지. 쌀뜨물? 아, 쌀뜨물. 말 그대로 곰탕 끓이는 것 같아요. 진짜 곰탕이면 곰탕. 근데 여기가 포인트가 김치가 두 가지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르더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익은 김치예요. 익은 김치. 요거는 보니까 겉절이 같아요. 겉절이. 칼국수는 국수 맛이 8알이라면 같이 먹는 김치가 나머지 2알을 채워줘야 하는데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 먹다가 실시간으로 양이 줄어드는 게 아쉬울 정도인데요. 여기 칼국수의 키워드는 걸쭉함이랄까요? 면 자체도 좋고 육수가 너무 좋아. 면 자체를 같이 넣고 끓여서 그렇지 걸쭉해. 안 그래도 사골 육수가 걸쭉한데도 이게 더 추가가 되니까 더 걸쭉하면 더 좋지. 그리고 속이 편하네. 무엇보다 건빔이 나오는데 이 집은 생김이에요. 거칠게 찢은 날김이 조연 역할 제대로 해주고요. 생김 자체의 그 향이 이 칼국수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밀가루 향이라도 이게 전혀 안 나잖아. 김 향이 싹 커버해져. 사골이잖아, 육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김하고 향이 너무 잘 어울려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밥을 말아 먹어요. 역시 드실 줄 아시는 분들. 두 개요? 예, 예, 감사합니다. 곰탕 같은 칼국수 국물에다 밥 말아서 한 입. 완벽한 마무리죠. 한 개는 적고 두 개는 많고 그렇다면 1.5개로 가야겠습니다.